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오 엔진 HD4 요걸 소개해드릴 겁니다. 긴 말 필요 없고요. 아트리스트 샘플 곡 하나 들어보고 가시죠. 어떻습니까? 야. 이야. 와. 이 파워. 와. 엄청난 파워. 야, 이거 근데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도 이 정도 네. 사이즈 많이 쓰잖아.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죠, 사실. 네. 홈 스튜디오에서. 이거 좀 유독 센 것 같은데? 아, 장난 아닌데? 레벨이 일단 되게 센데다가. 네. 그리고 저음이 이게 사실 요 옆에 있는 건 HD3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릴 때 HD3인데 3에서 4로 가니까 역체감 한번 시켜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여러분께 물론 저희가 들은 소리와 굉장히 좀 흡사하게 가능한 한 저희가 들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잘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겠죠, 영상에? 아, 그래야죠. 네, 이제 영상 촬영 네. 후에 이수 엔지니어가 따로 녹음을 해서 오디오를 더 치워가지고 여러분께 현장의 느낌을 고스란히 들려드렸을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체감 HD3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오디오는 역체감이 가장 괴로운 순간이죠.
HD3도 이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저음이 나오곤 있어요. 이 사이즈에 비하면. 아, 그럼요. 사이즈 대비해서 제가 요런 동급의 요 사이즈 스피커 중에서는 저는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HD3가. 네. 근데 야, 역시 형님한테는 어쩔 수 없군요. 형만 하나 없더라. HD4로 가니까 여러분 그냥 느껴지시죠? 저희가 뭐 굳이 뭐 오늘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리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HD4 사운드의 뭐 특장점이나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D4를 살짝 보자면 HD3, 4 사이즈만 커졌지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 그렇네요. 디자인 거의 동일하고요. 아, 근데 그거 있더라. 지난번에 HD3 디자인이 요 우퍼 주변에 요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든다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테두리가 꼭 있어야 되냐. 난 괜찮은데. 그래, 저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나만 둔감한 건가? 그 사실 다른 모델인 A2랑 비교하면 아, 그치. 네, 그 차이가 되게 아쉽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HD4는 없어졌습니다, 그 테두리가. 어. 그 네모난 테두리 없어졌고 둥그렇게 우퍼가 그냥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폰카로 좀 찍어주세요. 거의 동일합니다. USB 입력 있고요. 블루투스 안테나 있고 그리고 RCA 인풋, RCA 아웃풋. 이 아웃풋은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그 S8 같은 뭐 서브우퍼로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 인풋은 3.5mm 인풋도 하나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유닛으로 가는 이 단자, 바나나 단자 있고 이 파워 있고요. 끝! HD3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베이스! 베이스 조절 스위치. HD3에는 베이스 조절 스위치가 있었었잖아요. HD4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HD3 때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 너무 과한 저음이 발생해서 저음이 발생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피커가 벌벌 떨리면서 이상한 잡소리를 내지 않을까 해서 베이스 리덕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자기네 스피커 저음 많은 거 아는 거죠? 그치. 원래 오디오 엔진이 저음이 좀 센 편이에요. 네. 아, 저음 센 스피커는 많죠.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저음 센 스피커들은 많은데 저희가 오디오 엔진의 저음을 되게 극찬한 이유는 굉장히 소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는데 HD4는 그 베이스를 줄여주는 스위치를 없앴어요. 제 생각에는 HD4는 그냥 이 자체로 그 정도 저음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음을 줄이는 스위치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녹음해드린 사운드로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HD4는 일단 이런 덩치감이나 전체적으로 내주는 그 사운드 필드 자체가 확실히 HD3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HD3에 비하면 확실히 덩치감도 크고 각 악기들의 소스들도 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리고 그리고 저음에 관해서는 동급 4인치들 중에서 단연 1등이 아닐까. 저음의 박력은 진짜 박력은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박력이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사이즈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A2 플러스나 HD3를 소개할 때는 PC 앞에 놓는 스피커라든가 네네.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 뭐 그런 거에 비교해서 되게 잘 나온다. 뭐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저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해상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HD4는 일단 비교 대상이 그런 스피커들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막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네. 아예 그런 쪽에다가 저희는 비교할 생각도 없고 지금 HD4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의 다른 그 모니터 스피커들 저희도 사용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레인지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주파수 영역도 굉장히 넓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뭐 작업용으로 쓰시든 뭐 감상용으로 쓰시든 별로 아쉬움 없게 아 근데 작은 스피커인데 잘 나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이 정도면 덩치 있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쓴다고 해도 그냥 거실 같은 데 놓기에도 충분한 볼륨, 충분한 덩치 잘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D3나 4나 저희가 오디오 엔진에서 가장 좋게 보았던 부분이 또 정의감. 그렇죠. 뭐 소리가 나올 때 뭐 흐릿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되게 좀 깔끔한 정의감 잘 뿜어주고 있어서 이미지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잡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좁혀놓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은 평상시에 네네. HD3를 이 책상 양 끝에 놓고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양 끝에 놓고 쓰고 있고 HD4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최소한 뭐 모니터 넓이라든가 뭐 책상 양 끝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넓은 뭐 TV 양옆이라든가
뭐 이렇게 넓게 쓰실 거잖아요. 넓게 쓰시면 넓게 쓰실수록 오디오 엔진 사운드의 그 명료함? 그런 거를 만끽하실 수 있어요. 양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합쳐졌을 때 저희가 아, 왼쪽에서 소리 나고 오른쪽에서 소리 나고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이게 양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가운데 이렇게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게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팬텀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오디오 엔진 스피커들이 그 지점이 되게 깔끔해요. 맞아요. 그래서 팬텀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깔끔할 뿐더러 팬텀 이미지 자체가 되게 크게 형성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정말 이 사이즈에서 나오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큰 스테이지감이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오디오 엔진 리뷰할 때마다 얘기하는 네네. 게 스피커 사이즈 보고 가늠하시면 되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A2를 TV 옆에 놓고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들으면 진짜 큰 스피커로 틀어놓은 것처럼 이미지가 되게 크게 잡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A2 플러스도 그렇고 HD3도 그렇고 계속 쓰고 있지만 볼륨이 작을 뿐이지 되게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그렇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큰 스피커에 깊은 맛까지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저희는 네. S8 우퍼를 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우퍼까지 더해진다면 진짜 큰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야 라고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추천하고 이게 근데 다른 스피커들을 충분히 경험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원래 스피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지금 쓰시던 오디오 엔진이 이제 망가졌다 다른 스피커를 사려고 하셨을 때 되게 많이 체감되실 거예요. 역체감 하실 수 있죠. 역체감 되죠. 저희가 보통 HD4 사이즈에서 모니터링용으로 뭐 스피커 고르려고 할 때 보면 가격대가 보통 100이 넘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음향 전문 브랜드에서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00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노이만 이런 건 거의 막 뭐 200 가까이 200 하죠. 가까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보다 뭐 해상도가 더 좋다던가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은 선상에서 견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소리를 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HD4가 그 PC 스피커 기준에선 조금 가격이 있다 느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충분히 가성비 좋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랑 선상에 놓고 보면은 가격이 진짜 되게 저렴한 편인 거예요. 그럼 진짜 그리고 이제 성능은 모니터 스피커에 거의 이제 비견하고 실은 PC 스피커나 이런 가격대 액티브 스피커 브랜드에서 네. 이런 소리를 내게 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아 그렇죠. 진짜 최근의 일이에요. 저희가 7, 8년 전쯤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모니터 스피커 전문 브랜드에서 요 정도 사이즈 스피커 내잖아요? 저희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못 내거든.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은 요 액티브 스피커들에 내장되는 그런 뭐 블루투스 수신기라든가 DAC라든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앰프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특히 그 클래스 D 앰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앰프가 발전했다기보다 그 앰프를 둘러싸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기판 뭐 기술이라든가 뭐 네. 전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훅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앰프들이 진짜 소형 앰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와, 이 정도의 막 성능을 낸다는 게 옛날 생각하면 진짜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스피커들 소개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제 되게 예전부터 스피커 쓰셨던 분들 같은데 저만한 스피커에서 나와봤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희도 안 들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뻔하지 뭐 이러면서 네, 스피커는 야 최소한도 뭐 6인치 8인치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저는 10인치부터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양상이 달라지긴 했어요. 기술이 그만큼 좋아지긴 해서 네, 뭐 앰프도 많이 좋아지고 소형 스피커들에 들어가는 그런 우퍼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질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즘은 꽤 좋은 사운드를 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최근에 스피커들 청음 안 해보셨다고 하면 최신작들 미니 스피커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꼭 오디오 엔진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좋아졌어요. 꽤 많이들 좋아졌죠, 진짜. 여기서 그러면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네. 그럼 아까와는 조금 다른 성향의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e it, it's the p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sweet emotion.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on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보컬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맛이. 저는 이 HD4가 정말 좋은 점이 네. 저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박력있게 막 쏟아지고 제가 오죽하면 아까 핸드폰으로 우퍼 떨리는 게 너무 네. 웃겨가지고 그걸 따로 촬영을 했어요. 요즘 되게 너무 심하게 움직여. 그죠. 이래도 되나? 이러다 발사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래서 튀어나올 정도로 삐용 나갈 것 같이. 그래서 힘이 엄청 좋은데 야 이게 저음이 그렇게 나오면서도 다른 대역에 문제가 되게 없이 들려요. 아 그치. 저음이 네. 세면 그 저음이 센 거 자체가 뭐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문제를 끼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음이 막 튀어나오면서도 얘네가 굉장히 정의감이나 이미 자체가 되게 넓기 때문에 정말 별 문제 없이 들려요. 네. 되게 네.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은 되게 깔끔해. 깔끔하죠. 물론 이제 저음이 세다라는 거는 이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되게 깔끔한 사운드가 되게 정의감도 좋고 깔끔하고 그렇죠. 모니터링 하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밸런스 잘 잡힌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스튜디오에 오는 뮤지션들 중에 듣고 저음이 조금 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 아 그렇죠. HD4가 저음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저음이 많아서 다른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 그때는 뭐 듣는 것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HD4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이 그러니까 단순히 저역대의 밸런스가 좀 더 많은 편이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제 귀에 좀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문제도 있고. 아 밸런스에 그냥 내가 익숙해지면. 그렇죠. 특히나 엔지니어나 뭐 이런 쪽으로 믹스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보다 작곡자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저음이 센 걸 좋아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힙합을 작곡해야 돼. 근데 저음이 막 안 나오는 되게 막 카랑카랑한 스피커로 작업을 해. 그러면 일단 흥이 안 나니까. 그렇죠. 곡이 안 나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하는 뽕을 맞아야 내가 좀 뽕을 맞아야 이제 곡도 이제 좀 잘 나오고 하는데. 아, 그치. 네, 그러려면 저음 막 빵빵하게 나와야지 이제 좀 좋거든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사실 이제 HD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고가의 모니터 스피커들 입문하시기 전에 주니어 단계에 있는 그런 작곡가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은 스피커예요. 저는 사실 HD4를 처음에 듣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정도 퀄리티의 소리가 나오면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초짜 뮤지션들이나 이제 제가 가르치는 뭐 20대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룸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 스피커로 음악을 시작을 해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로 그냥 시작을 해라. 나쁘지 않아요. 추천해도 진짜. 저는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물론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을 당연히 항상 챙기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바로 주변에 열악하게 시작하는 뮤지션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금상의 그 배분 문제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근데 네. 스피커에 막 200만 원 뻥 써버리고 나면 이제 다른 거를 뭐 밥을 굶는다던가. 밥을 굶으면 다행이지. 네. 스피커를 사느라 마이크를 못 산다던가 뭐 그런 일을 못 산다던가. 네, 그런 일을 많이 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제일 먼저 이걸 보자마자 야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네네. 요 스피커로 시작해라고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은근 뮤지션들이 이런 정보에 더 취약해요. 뮤지션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제가 그래도 좀 정보에 밝은 편이라서 주변에 좀 이런 걸 전파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한테 많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꽤 괜찮은 소리를 내고 있고요. 뭐 음악 감상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니아들 입장에서 네네. 저도 지금 저 뒤에 저따만한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 욕심은 내면 낼수록 더 좋지 않은가. 아 그럼요. HD4도 있고 HD6도 있고 HD6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HD4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HD6는 그거는 사실 가정에 놓기에는 조금 흉악한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장님들의 컨펌을 받기 조금 이제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지죠. 어렵거든요. 네. 저희 회장님도 A2 플러스까지는 조그맣고 귀엽네 였어요. 근데 제가 집에 저번에 테스트한다고 HD6를 제 책 책상에 놨더니 설마 이거를 계속 여기다 놓고 쓸 건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집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노선 아닐까요? HD4가 여러분이 그 눈치 안 보고 놓을 수 있는 스피커 사이즈의 마지막. 거실에 TV도 60인치 이상 쓰시는 분들한테 HD4가 이게 딱 그 마진 폭이 거기까지이지 않을까. HD6는 사실 TV 옆에다 그냥 놓는 사이즈라기보다 걔는 따로 스탠드를 세워주는 사이즈지. 그런 사이즈고. 그게 어울리죠. 네. 근데 HD4까지는 그냥 놔도 돼.
돼. TV 옆에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돼. 딱 그 정도까지예요. 한 개인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이제 오디오 엔진 되게 좋아하는 게 회장님이 오디오 엔진만큼은 TV 옆에 놓거나 이렇게 놔도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이기도 하죠. 네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나마 이제 컨슈머용 이런 디자인들은 봐줄만한데 네네. 프로용 스피커들 보시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집에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무슨 그냥 동그라미 뽕뽕 박혀있는 좀 흉악하게 생긴 애들이 많은데 나만 좋지. 나도 솔직히 들을 때만 좋아. 막상 막 ATC 같은 것도 큰 거 이렇게 있으면 나는 좋은데 지나가면서 보면 방에 너무 이게 큰 게 있으니까. ATC요? ATC는 디자인은 완전 흉하죠. ATC는 진짜 난 디자인은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ATC 하이파이 말고 ATC 프로용. 프로용. 네. 그거 무슨 원래 껍데기가 있었는데 벗겨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잖아. 그게 사실은 원래는 또 매립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꺼내놓으면 좀 되게 흉하긴 해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오디오 엔진이 그래도 디자인상으로도 꽤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그렇죠. 소리도 무난무난 뭐 아, 무난한 점은 넘었지. 소리는 네. 정말 괜찮죠. 소리는 제가 지금 무난하다는 얘기를 한 게 무심결에 그 모니터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한 거야. 아 네. 같은 급의 블루투스 스피커들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들도 훨씬 못하죠.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머릿속에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게 무난한 소리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아. 디테일도 괜찮고 제가 뭐 딱히 뭐 리뷰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A2부터 뭐 HD 시리즈까지 다양하게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다들 한결같이 진짜 가격 대비, 사이즈 대비 이 만족도 되게 커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HD4 소리가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는 했어요. HD3나 A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삼각대를 써가지고 한층 더 소리를 좀 깔끔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HD4한테는 어떤 솔루션이 없을까?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삼각대에다 올리 얘기는 좀 그렇고 결국은 저희는 지금 더믹스 이 방진패드 위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네. 이거 이상의 어떤 솔루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법의 고무고무 헨리가 아니 틈만 나면 홍보해! 뭐 그런 게 사실은 저음신동에는 그거 막으려고 만든 거니까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헨리 싸게 줄 겁니까? 아, 여기서 갑자기 딜이 들어오나요? 아니 싸게 줄 것도 아니면 홍보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줄 거죠?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계획이 없던 와... 공구. 와, 이렇게 갑자기? 아, 조금만 와... 싸게. 우리 구독자들이 어차피 숲튜브 또 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수백의 혜택 좀 보신 분들은 가서 숲튜브 가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의리, 의리 좀 지켜주세요. 보통은 스피커들이 소리를 조금 명료하고 단단하게 네. 만들기 위해서 쓰는 솔루션들이 얘보다 사실 조금 더 대형으로 가면 스파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스파이크를 쓰는 게 그 진동을 한 지점으로 이렇게 싹 몰아가지고 잡소리들?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자라는 그렇죠. 의도로 쓰는 건데 이수비 이렇게 틈만 나면 홍보하는 마법의 고무? 헨리? 헨리 이름이 정식 명칭은 헨리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크 역할을 걔가 대신 해주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패드와 헨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그 질문이 많던데 역할이 다릅니다. 이 방진 패드는 말 그대로 방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스폰지 부분이나 이 나무판 부분이 진동을 자기가 흡수해서 진동 에너지를 얘가 먹어버려서 그래서 진동을 좀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헨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이제 방진 기능도 있겠지만 걔는 일정 지점으로 이제 에너지를 좀 몰아주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면 효과가 좀 배가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조합입니다. 네네. 여러분 그 투자는 참 끝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낀 게 HD4가 이런 작은 스피커 대비 크고 이런 작은 스피커 대비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게 딱딱한 스파이크 위에 얹었을 때 효과가 좋을 정도로 무겁냐면 사실 그 정도 무게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기엔 좀 가벼워요. 그 스파이크는 제 경험상 확실히 스피커가 그 스파이크를 꽉 눌러줄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건드려서는 정말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효과가 크고요. 가벼운 스피커들은 스파이크를 쓰면
스파이크와 그 스파이크 슈라고 그러죠. 스파이크 네네. 밑받침. 그것과의 그 사이에서 또 잡소리가 납니다. 엄청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스파이크를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물론 스파이크들 중에서도 요 스파이크 말고 왜 쿠션 같이 되는 애들 있잖아. 약간 디커플러들. 네. 그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죠. 아. 디커플러는 HD4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HD4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주고 싶다 하면 네. 디커플러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죠. HD4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디커플러는 우리 옵션에는 아예 놓지도 말기로 하고 그나마 이제 저렴한 헨리 같은 거 깔아가지고 하면 조금 효과 보겠다. 네. 기본적으로 HD4 밑바닥은 여기 밑바닥은 요 고무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은 조금 그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금 그 띄워주는 게 저음이 좀 더 깔끔해질 수 있는 솔루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무슨 헨리 홍보해주러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방송 중에 갑작스러운 공동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와 빨리 물량 많이 확보해 주시고 예 네, 아무튼 뭐 사운드 들려 드렸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임무는 HD4의 가격을 이제 낮춰오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사운드캣에 제가 전화를 한번 넣어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무슨 멱살을 잡는다고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요새 환율이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환율은 올랐는데 소비자가를 환율 오른 만큼 올려버리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결국은 수입사들이 지금 마진을 줄여서 어떻게든 매칭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그 줄인 마진을 또 날려버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얘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HD4도 충분히 좋지만 네. 우퍼까지 함께 틀었을 때는 어떨까? 야, 우퍼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네, 여기다 우퍼까지 끼얹으면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우퍼를 켜고 와. 우퍼와 함께 사운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겨볼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S8 리뷰했을 때 막상 저희가 조그만 스피커랑 매칭을 하느라고 S8을 충분히 안 켰어. 볼륨을. 네. 오늘은 HD4가 덩치가 많이 나오니까 S8도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했나?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는데?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께 추천. 야, 아파트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 HD4가 세니까 네. 이거랑 매칭을 하려고 S8을 되게 많이 올리게 돼요. 와 엄청 올린 것 같아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HD4 충분히 세니까 S8을 물리는 거는 진짜 그 주변에 층간소음 문제가 없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저는 S8이 집에서 그냥 틀어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어요. 저음이 덩치 있게 부악 깔리긴 하지만 되게 작게 트니까. 아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뭐. 아 그리고 또 여차하면 네. 그 밑에 뭐 방진 패드를 깔든. 뭐 그러니까 하든. 그러면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했어. 근데 HD 4랑 매칭을 해야 되는 볼륨은 웬만한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죠. 선전포고와도 같은 아랫집과. 아, HD4를 작게 들으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만 네. 굳이 HD4 사가지고 작게 듣고 싶진 않을 것 같고 네네. 그냥 아파트나 공동주택 계시는 분들은 HD4만 쓰시고 네네. S8은 쓰지 마세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막상 S8의 볼륨을 낮추잖아요. HD4 저음에 가려요. 우퍼가 안 들려. 우퍼보다 HD4가 더 많이 들리고 대신에 이제 S8까지 막 다 크랭크업 한 상태면 네. 어마어마하긴 해요. 아 지금 그 클럽 가면 배를 울리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점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추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 여기 지금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으로 오고 네.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추천해야 될 조합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길 잘했네요. 막연하게 이제 뭐 아무 집에나 추천했다가는 제가 욕먹게 생겼습니다. 세다.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스 디케이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